서렌스TV. 안녕하세요, 서렌스입니다. 오늘은 랜슬롯 공략 콤보편을 준비해보았습니다. 사실상 랜슬롯은 콤보가 없다고 해도 무방합니다. 사실상 원스킬만 계속 쓰시면 그게 랜슬롯의 콤보죠. 그래도 제가 준비한 거는 게임하시면서 상황에 맞게끔 유형에 맞게끔 좀 쓰실 수 있게 그래도 콤보를 한번 정리해보았습니다. 한번 보시죠. 자, 처음으로 보실 콤보는 궁극기 그리고 베이지 거탱 한 넣고 1스킬로 빠진 후에 2스킬 거리 만들어서 넣으시면 됩니다. 이 콤보는 적군이 혼자 있을 때 쓰시면 유용한 콤보입니다. 두 번째로 보실 콤보는요, 첫 번째 스킬 두 번 쓰신 후 베이지 거택, 그 다음에 2스킬, 그 다음에 궁극기입니다. 이 콤보는 대시 하나만 넘어뜰 수 있는 적이나 미니언만 있으면 쓰시면 되고요, 가장 많이 쓰이는 콤보입니다. 자, 왜 그런지 보여드릴게요. 방금 보셨다시피 이런 식으로 원딜을 쫓아가거나 메이지를 쫓아갔을 경우 그 캐릭터들은 뒤로 빠지거나 도망가기 바쁘기 때문에 오히려 랜슬롯이 2스킬을 썼을 때 정중앙에 맞히는 거리를 만들게 됩니다. 그로 인해 슬로우가 거리고 에너지가 빠진 거를 얼티로 마무리 짓는 그런 콤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 콤보에서 가장 중요한 건 2스킬을 정중앙에 놓고 적을 맞히는 거니까요. 항상 유의하시고요. 이 콤보가 가장 많이 쓰이니 기억해 두세요. 자, 세 번째 콤보는 원스킬 3번 해서 접근 후 어택 넣고 2스킬, 그 다음에 궁극기하고 원스킬로 빠집니다. 이 콤보는 레벨 4 초반에 딱 도달했을 때 쓰기 딱 좋거든요. 그리고 다이브하고 도망가기에 딱 좋은 그런 콤보입니다. 자, 네 번째 콤보는요, 다시 돌아 나오는 그런 콤보인데요, 보통 경기 후반에 쓰입니다. 베이직 어택이나 그런 걸 넣지 않고서 그냥 스킬만 써서 빠르게 진입했다가 빠르게 나오는 그런 형태의 콤보입니다. 마지막 콤보는요, 미니언이 3개가 있을 때 쓰시면 됩니다. 두 개만 긁고 들어가서 마지막 남은 미니언을 긁고 나오면서 콤보를 마무리 짓고 도망갈 활로를 여는 콤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콤보고요. 더 다른 또 다른 콤보로 알고 계신다면 코멘트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릴게요. 자, 그리고 제가 챌린지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.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댓글로 한번 달아주시고요. 혹시나 영상을 만드실 수도 있다면 링크를 거신다거나 제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도전하실 때는 시간 엄습 부탁드립니다. 마지막으로는 미리 아셨을 수도 있지만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원스킬이 표식이 생기면서 긁었을 때 스킬이 재활성화되는 게 랜슬롯의 스킬인데요, 이 와중에 0.1초에서 2초의 딜레이가 걸리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딜레이를 살짝 기다리신다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빠르게 누르신다면 스킬이 딜레이 될 경우가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스킬을 쓰실 방향을 미리 정해놓고 리듬을 타시면서 스킬을 계속 쓰시면 됩니다. 도착하는 순간 준비, 그 다음 타겟 도착하는 순간 준비, 계속 이런 식으로 스킬을 쓰시면은 연속으로 대시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. 자,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게 보시는 여러분들의 게임을 향상시켜 주길 바라면서 제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다음 비디오에서 봬요.